처음에 SNS로 이제 엄정화 씨가 드라마 한다고 했을 때 아니 드라마 하는구나. 어 정화가 드라마 하는구나 하고 큰 기대 안 했거든. 어 왜? 어 아, 왜? 굳이 왜? 아 근데 굳이 기대할 것까지는 없잖아. 기대 안 나. 내가 투자를 했니? 그래? 내가 뭘 했니? 그냥 정화 또 드라마 하는구나 정도. 워낙에 많은 작품들을 어, 나오니까 네. 그리고 배우들이 많으니까 뭐뭐 뭐 하는구나 뭐 하는구나. 그치.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. 몇 회 만에. 그러니까 차정숙을 응원하시는 건지 엄정화를 응원하시는 건지 막 모를 정도로 그냥 큰 응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정화 씨도 약간 놀랬을 것 같아 처음에 어. 막 가파르게 오를 때. 어 근데 저는 드라마를 하고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게 또 처음이어가지고. 어 그랬나? 이게 어 이런 반응은 정말 처음이야.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짠낭패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게 이 내 배우가 모여서. 제가 감사 인사도 드리고 얘기도 하고 싶어가지고. 맞아. 뭐 엄병아 씨는 뭐 제가 한번 봤고 명세민 씨는 진짜 오랜만. 세민 씨는 진짜 오랜만이에요. 뵀어요? 아 저를 뵀어요. 뵀어요? 저를 뵀다고요? 형 너무 기계적으로 뵀다고 얘기하면 아니 방송에서 본 적 없어? 네. 나오잖아요. 전 네. 지금 초면인 것 같아요. 상상 플러스 네. 이런 데 안 나와서. 아 아니에요. 저희도 처음 뵌 것 같아요. 또 아닌데? 아니에요? 아, 서로 기억이. 언제 봤어? 아, 옛날에. 뭐? 아니 근데 옛날에 홍진경 씨는 그 덧니 있으셨잖아요. 네네. 맞아, 맞아. 저도 덧니가 있었거든요. 아, 다 없었어? 맞아 맞아. 다 없었죠. 없었어요. 그래서 닮았다. 어 진짜 저를 닮았다는 얘기 들었었어요? 네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. 아 맞다. 같이 덧니 초반에 이런 덧니가 네. 있었지. 그리고 여기 누구시죠? 누구시죠? 민혁입니다. 민혁 씨. 되게 잘생겼네. 감사합니다. 이거 몸이 엄청 이렇게 크시더라고요. 네. 잘 크시고. 네, 예전에 야구 선수. 아 야구 선수. 형 어. 예전에 어. 그 일본. 아 그래 같이 갔었어요. 아 그게 너야? 예 네, 저예요. 네. 아 뭐야? 일본에. 한국까지 같이 가놓고 그 누구시냐? 재욱이랑. 예 한국의 연예인들. 그래 재욱이랑. 야구 팀. 아 야구로 갔어요. 가지고 예, 같이. 형 야구 왜 갔어? 네. 야구도 했어. 야구도 했어. 그때 야구도 하시고 그때 저희가 온천을 갔었는데. 그 오, 그래. 온천에서 응. 그 탁구 어, 그래, 치셨잖아요. 나 가운만 입고 아무것도 안 입고 탁구 칠 때 스매싱 날리고 네. 그랬대 가운 입고 근데 그때 이제 막 다. 가운만 입고 탁구를 너무 과격하게 치다 보니까 이 끝만 빼고 가운이 이렇게 벌어지셨어요. 아, 그래, 거의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웃느라고 탁구를 못 쳤던 아, 왜 거기 있었구나. 네. 다른 나라 남의 오랜만이다. 나라가 네, 뭐 하는 행동이에요. 그리고 온천 가서 목욕을 하지 왜 탁구를 쳐요. 시골이니까 놀 게 없으니까 탁구 어, 그, 그게, 그게 벌써 있더라고요. 한 17년 그래 야, 야 너 잘 됐구나. 네. 그 꼬마가 지금 안 한 거야? 네.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, 난 기운 아, 그 진짜 꼬마가 잘 네, 이렇게 너무 좋다 잘 됐어. 아 그리고 여기 망나니 씨 나오셨잖아요. 자 우리 지금 말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신 망나니 씨 아니에요? 사실 누가 봐도 비호감 역할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렇게 어려운 역할들을 되게 김병천 씨만의 스타일로 호감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. 쉽지 않은 역할. 네, 그러니까. 별명이 오빠 어. 큐티 쓰레기야. 큐티 쓰레기. 큐티 쓰레기.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귀엽다 이거지. 김병철 씨 어때요? 우리 프로 나와가지고 짠당포 나와가지고 이미지 많이 좋아졌죠? 지금. 아 지금요? 네. 벌써? 이제 갑자기? 갑자기?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해줬잖아. 지금 어. 얘기해주고. 지금 망난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네.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나쁜 사람이에요. 저는 아직 제 마음을 돌리려면 좀 더. 저도 어떻게 대해드려야 될지 지금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 드라마에서 보면 평범한 역할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. 김태 씨가. 어떤 드라마에서 너무 괴팍?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다. 아니 근데 실제 성격은 어떠신지 궁금해요. 병철 씨는 실제 성격은 보통은 이래요. 진짜 과묵하고 아, 말 그냥 없어요? 이렇게 가끔 장난스러워요. 에이 그걸 누가 믿어요. 그 드라마를 본 이상 그런 건. 평소 호칭은 누나라고. 아 네, 누나라고 부릅니다. 예, 뭐 되게 오래 산 부부 사이를 연기했어야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빨리 친해져 허물없이 좀 아. 빨리 친해지려고 그래서 반말하고 누나 밥 먹었어. 뭐 어땠어요 오늘 뭐 이렇게 이제 드라마 끝났으니까 반말하지 마. 아 다행이네요. 정말 반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. 아 뭐야? 다시 멀어지는 거예요. 이제. 아니 근데 이번에 댓글에 못생겼다라는 댓글 보고 되게 충격받았다고. 제가 보니까 업계 평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아래쪽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번 드라마를 이제 하면서 잘생겼던 아니고 잘생겨 보인다. 내가 왜 이러지? 이런 댓글들이 좀 생기더라고요. 내가 왜 이러지? 네, 나도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겨 보이는 것 같다. 서인호가 왜 잘생겨 보이지? 근데 나도 그런 걸 느꼈어. 연기하면서. 진짜? 아, 그 전에는 막 뭔가 병철 배우를 볼 때 막
외모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기파 정도지 외모는 아니었잖아 처음에. 네. 근데 촬영하면서 점점 느꼈어. 아니 근데 지금 되게 잘생겼다. 웃는 모습이 되게 매력 있으시다.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. 저도 옆에서 보는데 콧날이 약간 서구적이에요. 가짜 코 아니에요? 옛날 안경 달려 있는 코 아니에요? 안경. 아, 그거 지금 사람 모셔놓고 진짜. 아니 잠깐만 볼게. 어휴, 그거 너무 잘 생겼어. 그거 뭐 크게였고. 마음에 드세요? 아니. 감사합니다. 아니 결혼 안 하셨다면서요? 아, 네, 결혼 아직 안 했어요. 총각이신 거죠? 그렇죠. 서인호라면 말고 김병철 씨 둘 중에 진짜 누가 좋아요? 정숙이랑 승희 중에. 네. 어떤 여자 배우 김병철의 좋아하는 스타일? 전 밝은 사람이 좋거든요. 누나도 좀 밝은 면이 밝은 있고 세빈이도 밝지. 많이 밝으시잖아요. 좋습니다. 그래요? 네. 아니 근데 촬영장에서는 김병철 씨가 엄정화 씨 좋다 그러고 다닌다고 스태프들이 그랬다 그러던데? 어디서 내리셨어요? 진짜? 오, 그러고 보니 두 분이 싱글이네. 그럼. 우리 그럼 연애? 아니 근데 정화는 밝음도 있고 약간 다크도 있어. 아 맞아요. 있어. 네, 맞습니다. 정화 앞에 되게 다크한 데가 있어. 명세빈 씨도 약간 다크한 게 있어. 다 다크 조금씩 있지. 네, 어떻게 밝게 해드려요? 선배님, 웃는 줄만 조금 하면 되는데. 선배님, 저 좀 밝게 해주시면 좋겠어요. 아니, 이대로. 아니, 너무 다크해가지고 제가. 아니야, 우리 김병철 씨는 그냥 이대로의 매력이 아니에요. 저 좀 밝게 해주세요. 아, 왜 나한테 밝게 해달라고 그래요? 가요, 어떡해요. 아, 난 그때 관심 없어요, 남자.